이비인후과 의사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런 날입니다. 구슬이 있어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좀 어려운 케이스라서 너무 친절하시고 실력들도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부도 다 좋으시고 제가 아는 이비인후과 의급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지금은 저희 진료실에 있고 이제 오후 진료 시작하기 전입니다. 브이로그를 1주에서 2주 동안 찍어야 하는데요. 그거 보셨어요? 외과 교수님 거? 그렇게요? 완전 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래복 하루 얘기가 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찍으려고요. 참 어쩌다. 수술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술방은 변형원 교수님하고 저희 과 다른 교수님 로봇 수술이 있어서 들어가서 참관하고 조금 배울 겸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과는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곳들인데 저희는 두경부 수술할 때 많이 합니다. 로봇이 팔을 움직여서 지금 갑상선 수술하고 있는 중이고 교수님이 로봇으로 팔을 움직여서 수술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순천향병원이고 지금 순천향대학교 병원 건물을 지나서 심포지엄을 참가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건물이 따로따로 있어서 길 찾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래서 저도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두리번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이거가 사실 그냥 시범하고 왜 생기냐면 이제 수반셀에서 생긴 동안 수반셀에서 오늘은 기관절개술을 하러 왔는데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하는 수술 중에 또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가 기관절개술인데 여기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숨을 잘 못 쉬시는 분들한테 기도 앞에 구멍을 뚫어서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인데요. 기본적이지만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지금 기관절개술 수술인데 좀 어려운 케이스라서 일반적인 기관절개술이 아니라 이전에 수술받았던 환자분이라서 조금 조심해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네,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꽤 위험했는데 환자 앞에 구멍을 잘 내서 튜브를 새로 넣었습니다. 인사농무팀에 왜 뭐하러 가려고 했어? 인턴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인사농무팀에 저희 지난번에 집담회 했던 거 우리 1년차 레지던트 김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건우는 일도 잘하고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요. 네. 이비인후과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어떤가요? 이비인후과 우선 제일 좋은 거는 그 첫 번째가 이제 의곡 분위기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2년차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나요? 예, 교수님들하고 2년차 선생님들하고 모두 다 좋으시고 두 번째가 이제 약간 다른 과보다 저희 과가 이런 술기 같은 거를 확실히 좀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서 이제 트라키오스토미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술기 외래에서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도 한번 또 인터뷰하러 가야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원래 다 갑작스러운 거야. 나도 지금 갑작스러워. 제가 지금 활동이 있어요. 어디? 아 그래? 여기 강의를 해? 아 네. 해내.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2년차 전공의 오재은입니다. 네. 이비인후과 의사로 벌써 일을 한 지 한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일을 하면서 뭐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이런 게 있나요? 좋았던 점... 너무 갑작스럽다. 요즘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요즘에
기관절 기술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술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수차나 그런 것들, 그렇죠? 진료 맨 처음에 외래 진료 봤을 때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 진료 보는 거 다 조회해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 뭐 쓰는지, 맞아요. 어떻게 팔로우하는지 참고하면서 했습니다. 네, 또 열심히 일하시는 이대현 쌤 방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이비인후과 전공의 4년차 치프 정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비인후과 전공회가 거의 끝나가네요. 네. 어떠셨어요? 이비인후과 수련 받으시면서? 저희 병원 이비인후과 제가 아는 이비인후과 의급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좋고, 네. 교수님들도 성품도 다들 너무 훌륭하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만 기억나세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전공의 담임님들 3명 다 인사했고요. 이제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가 주로 일하는 제 방에 왔고요. 이렇게 순천향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와서 일을 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군대 끝나고 올해 5월에 군대 끝나고 이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실력들도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다양한 질환 환자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귀코목 환자들을 주로 보고 있고 목소리가 안 좋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음성 질환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관련되는 증상이 있거나 뭐 병이 있으신 환자분들이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 진료 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고 하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진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던